지난 시간에 인사했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를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신가요?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시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복습해보고 갈까요? 자, 먼저 인류 최초의 시대를 선생님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었죠? 약 70만 년 전에 있었던 시기.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 자, 구석기 시대에는 무엇을 먹고 산다고 그랬었죠? 자, 경제생활을 말하는 거죠. 주로 사냥, 또 열매를 따먹는 채집,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로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효모를 잡는 사냥과 그다음에 열매를 따먹는 채집,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로생활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사냥, 채집, 어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무리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냥, 채집, 어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자연에서 주는 그 자체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또 돌아다니는 이런 이동 생활. 자, 그럼 이동 생활을 하면 하니까 집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바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아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썼던 도구를 우리는 떼어내석기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배웠어요. 자, 구석기 시대보다 조금은 더 발전된 시기, 그 다음의 시기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했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라고 했었죠? 신석기 시대에는 사냥, 채집, 어로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에 직접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생산경제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생산경제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했었고요. 집은 반지하, 동그랗고요. 우리 그때 배웠었죠? 동그랗고 반지하, 약간은 패여있는, 그리고 가운데 화덕이 있는 이 반지하의 원형 옴집에서 살았다고 배웠었어요. 자, 옴집에서 살았죠. 신석기 사람들이 썼던 석기는 무슨 석기가 있었죠? 그래요, 이 뗀석기를 갈아서 만든 간석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봤을 때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일단 이동을 함에 있어서 사냥도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일단 무리지어서 다녀야 되겠죠? 자, 무리사이였어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 사람들부터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끼리 떨어질 필요가 없이 바로 시족사회, 시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시족사회를 이뤘다고 말했었죠. 자, 이 신석기 시대 다음에 우리가 나타났던 시기, 이제는 이 두 시기에는 평등한 사회 공동체였지만 불평등한 사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회는 바로 청동기 사회예요. 자, 청동기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해먹고 살았다 그랬죠? 그렇죠, 농경을 하긴 하는데 밭농사 위주의 농경이 아니라 이제 밭농사는 보편화되었었고요, 논농사가 같이 행해지면서 이제는 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밭농사와 논농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도, 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도 정착생활을 했고, 그러고 움집을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신석기 시대 움집과 청동기 시대 움집은 조금은 다릅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 움집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철기 시대의 움집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위에는 동그랗고 패여있는 이 원형 움집인 반면에 지금 여기 있는 이건 어떤가요? 무슨 모양인가요? 그렇죠, 네모 모양이에요.
그리고 파덕은 한쪽 구석으로 치워져 있고, 그 다음에 지상 가옥으로 이제 태어 있는 정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땅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 움집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자, 일단 무기나 이런 장신용을 쓸 때만 청동기를 사용한다고 배웠어요. 자,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바로 청동기가 귀했고 또 돌보다 단단하지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기구는 무엇을 쓴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농기구는 석재, 즉 돌로 만든 농기구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동기는 누가 쓴다고요? 그렇죠. 청동기는 일단 무기나 장신용으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로 이 무기나 장신용으로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무기나 장신구를 쓰는 사람은 바로 군장이라고 했어요. 이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반농사와 논농사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죠. 이 잉여 생산물이 누가 더 많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바로 이런 청동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이 시족 사회를 복속을 하게 되면서 이 지배자,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군장은 이 신석기 시대의 시족 사회를 정복을 해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고조선이라고 배웠었어요. 자,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자, 우리 당군신화로도 알 수 있듯이 당군왕검이 이렇게 고조선을 세웠다고 나와있죠. 인형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홍익인간이라고 그랬었죠. 이런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 세 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첫 번째 뭐 있었죠? 비파형 동검, 그리고 토기도 하나 있었죠. 바로 미송이식토기, 그리고 무덤이 있었죠. 바로 이 군장의 무덤이라고 추측되어진 지배자의 무덤, 즉 고인돌이 있었죠. 그리고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팔조법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생명 중시와 함께 노동력,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건 뭐예요?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비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돈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거에서 바로 아, 농경사회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고조선에 대한 사회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은 그만 중국에 있는 한나라한테 멸망을 하고 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고조선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이 형성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지도가 좀 독특하긴 하죠. 자, 보면 이때 고조선은 여기 있었던 이 북방 쪽에 이제 놓여 있었던 게 바로 고조선이었어요. 이 고조선을 이렇게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그만 1년 만에 정복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고조선 땅에다가 한나라는 이 고조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군현을 사군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군데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서 이 고조선은 결국 한나라한테 결국 정복을 당하고 말았고요. 이 틈 사이에서 이 고조선이 이 한나라한테 멸망한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철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철기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부터 바로 철기 시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자,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와 그 초기 철기 시대를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조선이 이 한나라한테 멸망당한 그 이후에 자라났던 이 철기 시대의 국가, 자, 그 철기 시대의 국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먼저 과연 철기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철기 시대
철기는 굉장히 청동기보다 구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왜 청동기가 또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왜 먼저 나왔던 건가요? 자, 그건 바로 철기보다 청동기가 녹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좀 더 약한 불을 사용하였던 이 청동기 시대에는 철기는 녹지 않았고 청동기는 녹았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가 먼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구하기 쉬웠던 이 철기 시대, 구하기 쉬웠다면 많은 부분을 이 돌이 아니라 철로 만들 수 있게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청동보다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철기를 가지고 이때 철기 시대 사람들은 농기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이 농기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호미로 땅을 파는 것과 돌로 땅을 파는 것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잘 파지나요? 바로 호미로 땅 파는 게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빠르고 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철기 시대 사람들은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철기 시대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이 철기 시대를 보면 먼저 이 철이 나타나게 된과 동시에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땅을 깊게 갈 수 있고 좀 더 빨리빨리 경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돌끼리는 깨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철제 무기를 통해서는 아까 철제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보다 단단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단한 철제 무기를 통해서 전투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치열해져요. 전투력이 상승하고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그렇다면 규모도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철기 시대에 이렇게 농기구가 발전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철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없어서 돌로 농사를 짓는 사람과 분명히 생산량의 차이는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농업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 토기는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자, 그 토기를 철제 시대의 토기를 한번 소개해 보자면 이게 바로 더띠 토기예요. 자, 이 더띠 토기를 보자면 굉장히 민무늬 토기랑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금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온도에서 구웠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찰흙과 자기, 토기와 자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밥그릇 같은 걸 봐도 흙으로 빚었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뭐 떨어뜨리면 깨지긴 하지만 금이 가 있는 거, 뭐 쓰다 보면 금이 가고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듯이 이때는 거의 토기에 금이 가 있지 않아요.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이죠. 자, 더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의 그을름을 이용해서 색깔까지 입혔어요. 바로 검은 반토기라는 토기인데요. 이 토기 이제 반짝반짝하기까지 하죠. 자, 처음에 우리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바로 미송무늬 토기하고 민무늬 토기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발달된 형태의 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철기 시대, 그러면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은 어떻게 됐을까요? 청동기 이제 그만 만들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청동기로는 여전히 장신용을 만들거나 검을 만들거나 이런 데 사용이 되었는데 특히 이 철기 시대에는 청동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제 많이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푸집이라는 유물을 통해서 철기 시대는 청동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였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형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그 형식 그대로 이렇게 붕어빵 틀처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었던 이 틀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으로 청동 제품을
기록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이건 검이죠. 자, 이 검,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검이 있었죠? 그렇죠. 비파 모양을 닮은 비파형 논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울도 있었는데 그 거울, 청동기 시대에 썼던 거울. 선생님 모양이 거칠다고 해서 거칠무늬 거울이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자, 그러면 이 비파형 논검에서 조금은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검, 날씬하지 않은가요? 자, 그래서 가늘 세자를 써서 세형 논검이라고 합니다. 칼날 있는 데가 굉장히 날씬해졌잖아요. 자, 그리고 이 거울을 보시면요.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모양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잘한 무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잔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철기 시대에 발전된 유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처음에 비파형 논검에서 무슨 논검으로 발전했다고요? 그렇죠. 세형 논검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거칠무늬 거울에서 무늬가 잘잘해진 거울, 바로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발전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런 청동 제품들을 우리나라 양식대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었다는 바로 거푸집을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철기 시대에 비해서, 청동기 시대에 비해서 철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같은 이런 지배자의 무덤 이외에도 일반 사람들이 묻었던 이런 무덤, 다양한 무덤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관의 형식을 이제 띄게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항아리가 두 개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걸 바로 독이 두 개 붙어 있다고 해서 독으로 만들어진 무덤, 독무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이에요. 자, 지금 좀 깨지긴 했지만, 자, 이 나무로, 널을, 널반지로 이 나무 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널무덤이라고 해요. 이 무덤 양식, 이 널무덤까지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죠. 자, 무덤 양식까지. 널무덤과 널반지로 만들어진 무덤, 널무덤과 그 다음에 독으로 만들어진 무덤, 바로 독무덤이 되겠죠. 철기 시대에 이렇게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빈부격차도 커지게 되고 또 청동기 시대에 쓰여졌던 그 청동기의 기술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의 형태도 다양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철기 시대에 이 철제 무기로, 철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전투력과 이 전투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전투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서로 많이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작은 소국들이 독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의 형태로 이제 통합이 되었던 이 나라들이 이제 작은 소국으로 많이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그 소국들이 그냥 혼자서 가만히 이 소국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전복당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각각의 연맹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 연맹 왕국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연맹 왕국이 바로 이 한사구년이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쪽에 부역,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산악진의 고구려. 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이 한 나라가 만들어진 사구년을 쫓아내면서 성장했던 세력이 바로 이 고구려입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했겠죠? 그리고 이 바닷가 근처에 여기에 옥저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는 아직 발전이 조금은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곡창지대예요. 자, 이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사만이요? 세 개의 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그래요. 과연 어떤 나라들이 연맹을 해서 이 나라들이 됐냐면요. 자, 이 사만은 마한, 변한, 진한 이 세 개의 한이 모여서 사만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국들이 모여서 연맹을 해서 만들어진 이 연맹왕국,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어떠어떤 풍습들이, 독특한 풍습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또 독특한 지도를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그래요. 선생님 지도가 굉장히 독특하긴 한데 왠지 잘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자, 여러분은 좀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보면 이 지도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말했듯이 우리 자, 철기시대에 여러 소국들이 연맹을 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우리는 연맹왕국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이 연맹왕국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다고 배웠었죠? 자, 처음에 여기 위쪽에 가장 위에 있는 나라 바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밑에, 이 부여보다는 살짝 밑에 있는 이 산이 많은 이 산악지대에 모여있는 이 땅이 바로 고구려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바닷가 근처에 이 함흥평야가 있는 곳에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강원도 있는 쪽에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만이라는 거는 이 땅이 있었는데 이 사만에서는 이쪽에 있는 이 서쪽에 있는 이 땅을 마한이라고 부르고요. 자,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진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쪽에 있는 땅을 견안이라고 그랬었죠. 자, 연맹왕국. 그러면 몇 개의 소국들이 과연 연맹을 했을까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을 했던 5부족 연맹체예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5부족 연맹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국가가 연합을 했냐면요. 마한 같은 경우에 무려 54개국이 연합을 했어요. 이야, 굉장하죠? 진안은 12개국. 그리고 변안도 12개국이 이렇게 연맹을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이 국가들 연맹왕국이라고 하죠. 자, 철기시대를 기점으로 성장했던 이 연맹왕국 각각의 독특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부여부터 보자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5부족 연맹체라고 했었죠. 이때 이 각각의 군장들이 자기의 세력을 버리지 않고 그냥 합친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군장 밑으로 복속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이런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죠. 원형이에요, 원형. 거기에 대표적인 왕을 뽑아서 이렇게 다섯 개의 부족을 이루고 있는데 자, 이 부여의 대표적인 이 정치체제가 바로 상출도라고 하는 정치체제였는데요. 사출도가 뭔가요? 자, 쉽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말을 하자면 네 개의 이 연합되는 이 5부족 연맹체에서 이 사출도 아무래도 네 개가 있겠죠? 이 네 개의 부족을 부족이 같이 출동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네 개의 군장이 출동하는 이곳 바로 이게 바로 사출도라고 하는 건데요. 사출도면 5부족이라면서요? 그렇죠. 사출도 플러스 왕이 합쳐져 있는 형태가 바로 이 5부족이 되겠어요. 왕은 어째서 이 같은 이 사출도라고 하는 얘네들이 신 아닐까요? 근데 왜 왕이랑 같이 다섯 개의 부족을 똑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건가요? 바로 그거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같이 연맹을 했던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이 힘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 영역만 똑같이 합친 거예요. 이 영역만 같이 합치고 협동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 5부족 연맹체인 부여 사출도라고 하는 이게 있었는데 사출도 자,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구려하고 옥조 동해 사만 자, 이걸 봤을 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산악지대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옥자하고 동해는 아시다시피 동해바다를 끼고 있죠.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과 같은 이 국가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각각의 선생님이 항상 일단은 먼저 이 모든 국가들을 봤을 때 그 경제 모습을 먼저 파악을 해야 가장 정확하게 이 연맹왕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자, 먼저 부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먹고 살았는지, 일단 이 당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니까요. 자, 뭐 배고픈 돼지보다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은 이 사람들한테 먹히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그거 다 배부른 사람들이 지원했다고 하던데.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판단하도록 하고요. 이때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어떤 경제생활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체제라든지 이 사회구조가 조금씩은 달라지고 독특한 풍습까지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부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봤듯이, 자, 이 위쪽, 자, 지리나 이런 한국 지리 같은 경우 뭐 지도 같은 걸 많이 봤을 때 이 위쪽은 굉장히 넓은 평화가 있는데 이쪽은 거의 산악지대예요.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구려하고 부여는 북쪽이잖아요. 따뜻한가요? 추운가요? 그래요, 추워요. 그러면 다 똑같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긴 짓는데 이 위쪽은 솔직히 농사가 잘 안 되겠죠? 물론 농농사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거고요. 밭농사 위주로 생활을 하게 되겠는데,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잘 안 됐지만 평야만 넓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 같은 경우에는 목축을 주로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밭농사해요. 하지만 농사를 짓고서 많은 농사만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여처럼 목축할까요? 그렇지만 부여는 목축을 할 수 있는 이 넓은 땅이 있지만 고구려는 그런 땅이 없어요. 다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목축은 할 수가 없고 농사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옥좌하고 동해를 약탈하는 약탈, 뺏어 먹는다는 거죠. 옥좌하고 동해를 빼앗아 먹는 약탈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약탈해서 그거 다 먹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왜? 항상 뺏어 먹으러 갈 때 항상 먹을 것이 많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빼앗아 오면 그곳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저장을 해놓고 먹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이 창고, 부경이라고 하는 이 창고가 존재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옥좌하고 동해는 아까 말했듯이 바닷가예요. 그래서 주로 해산물을 먹고 살아요. 자,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여긴 따뜻해요. 그러면 농사를 짓더라도 벼농사도 할 수 있고요. 밭농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따뜻하고 비옥한 지대이기 때문에 수확량은 아주 많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벼농사를 한다는 거. 굉장히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이미지를 하나 정해줄까요? 그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맹왕국, 선생님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한, 변한, 이건 그냥 사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휴 너무너무 많네요. 거기다가 이것만 외운가요? 그건 아니죠. 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아휴 이건 포기할까봐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 연맹왕국에 대한 이 다섯 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하나씩 심어줄 거예요. 먼저 부여 같은 경우에는 목축을 위주로 하는, 이 목축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답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꿰어 맞출 수가 있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스러운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 입장, 남성스러운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좌 같은 경우에는 여성스러운 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여성스러움. 옥좌, 여자 이름 같잖아요. 동해는 나중에 아시다시피 까칠한, 좀 까칠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왜 까칠한지는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사막 같은 경우에는 마한, 진한, 변한 다 벼농사를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아, 풍성한 곳,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염두에 두시고 일단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겠지만 일단 그 이미지를 두고 선생님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부여는 뭐
목축을 위주로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목축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사출도 이름도 가축의 이름을 띄고 있어요. 자, 어떤 거 봅시다.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마, 말마입니다. 우, 소우죠. 구, 개구입니다. 그리고 저, 돼지 저자예요. 자, 이렇게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이렇게 다 가축 이름을 띄고 있는 거. 바로 이 사출도가 가축 이름을 띄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목축 위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약탈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부경이라는 상고를 갖고 있고 이 오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오부족이라고 한다면 개루부, 손오부, 연노부, 간노부, 전로부 뭐 이런 식으로 이 다섯 개의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하는 그런 형태. 자, 이 두 개만 봐서도 어떻습니까? 왕권이 강해 보입니까? 자, 굉장히 약해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이 사출도 같은 경우에서 바로 왕이랑 같이 공평한 상태에서 같이 의견을 조립을 하게 되는데,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왕이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뭐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곡식이 잘 여물지 않잖아요. 그럼 왕을 폐위하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부여의 왕이었어요. 자, 그 기록으로 보면 왕권이 강합니까? 약하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이 다섯 개의 부족이 번갈아가면서 왕위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왕권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장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옥조하고 동해는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옥조하고 동해는 왕이 없어요. 군장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통합된 정치체제를 이루기가 쉬울까요? 네,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한테 맨날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발전이 굉장히 느립니다. 자, 삼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풍성한 거를 우리가 봤을 때 마한, 진한, 변한이 각각의 이 소국들이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 있긴 한데요. 이 삼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통합된 정치체제를 이루지 못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할 건데요. 바로 제천행사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천행사, 제천행사가 뭔가요? 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제 어디에? 하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 풍성하게 이 수확을 한 이후에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아, 고생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내년에 이렇게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언제 지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아마 추수할 때가 제일 좋겠죠. 제천행사를 할 때. 왜 먹고 마시고 놀려면 풍성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나라들이 10월 달에 제천행사를 하는데요. 독특하게도 부여에서만 유일하게 10월 달에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농사 위주의 생활이 아니라 목축 위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합니다. 어떤 제천행사를 하냐면요. 영호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해요. 제천행사 이름이 영고입니다. 12월 달에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목축 위주로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제 농사를 하는 애들은 10월 달에 한다고 했었죠? 자, 10월 바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해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동해도 10월 달에 하는데요. 이때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합니다. 삼화는 풍성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10월 달에 하기도 하지만 이 삼화 같은 경우에는 자, 좀 더 풍성해요. 그래서 두 번 넣어요. 씨 뿌리고 나서 한 번 누르고 5월 달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수확하고 나서 한 번 더 누르죠. 5월, 10월, 봄, 가을 두 개의 계절을 지낸다 해서 계절제라고 익혀두시면 좋겠죠. 아이고, 선생님 이거 다 어떻게 외울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또 암기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재밌게 외워보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천해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팁을 이용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제천행사. 자, 부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혹시 고동 물어봤나요? 고동? 소리 나는 고동. 자, 그 고동이 이제 우리 소름 껍데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 고동을 보면 소리가 나요. 뿔피리 소리. 바로 고동을 불었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친구가 바로 동무라고 하죠. 옛날 말로. 동무를 불렀다. 자, 이 한 단어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이걸 익힐 때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요. 자, 봅시다. 자, 부영이가, 이 부영이가 있을 때 이 부, 부여를 뜻하고요. 부여는 아까 제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고라고 그랬었죠? 자, 부여는 영고입니다. 부여는 제천에서 영고. 자, 고, 고동, 고, 고구려를 뜻하는 거겠죠? 고구려는 뭐라 그랬어요? 동. 동맹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옥전은 없고요.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 동무에서 동해는 무, 뭐라 했어요? 무천이라고 그랬었죠. 자, 무천. 자, 부영이가 고동을 불어 동무를 불렀다. 부여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고요. 자,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유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자, 이거 다 어차피 우리가 봤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일단은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씩 부영이, 고동, 동무 요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연관성 있게 외워둔다면 헷갈리진 않을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번 익혀보시고 자, 이걸 통해서 제천행사를 외우게 된다면 조금은 덜 헷갈리게 된다는 선생님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새로운 제도, 바로 결혼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연맹왕국들은 독특한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결혼 제도, 자,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목축 위주로 하는 이 부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위에 있는 유목민족들하고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이 자주 쓰는 결혼 풍속이 하나 있는데요. 그 풍속이 바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결혼 풍속이 있어요.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 자, 이거는 바로 전쟁을 많이 했던 이 유목민족들이 썼던 제도인데요. 형이 형 형자에다 죽을 사. 형이 일단 죽잖아요. 취해요. 누구를? 형수수, 형수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아, 뭔 뜻이냐고요? 만약에 이제 형이 있고요. 이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형이 갔다가 전쟁 나 죽어버렸어요. 그럼 형수님은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서 가버리겠죠, 집을. 그러면 지금 이 형이 가버리고, 형이 죽어버리고, 형수님까지 가버리면 노동력이 두 명이나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이나 빠지게 되면 농사를 짓거나 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노동력이 빠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잡기 위해서 이 형수님을 동생이랑 결혼시키는 거예요. 어우, 그럴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좀 야만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형사취수제. 바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 이 시선으로 그렇게 야만적으로 바라보면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성적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울타리가 있겠죠? 여기에 작은 집을 하나 더 지어요.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자, 여자가, 이제 거의 시집갈 여자가 여기 잠깐 기거를 하고 있으면 여기 이 여자의 부모님은 이 집에 살고 있죠. 여기에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이 남자가 갑니다. 몇 번 거절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면 여기다 곡식이라든지 이런 가축이라든지 이걸 놔두고 이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 성장을 하게 되면, 다 자라게 되면 이 남자는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다 큰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흔히 말할 때 이 작은 집을 우리는 서옥이라고 해요. 집서, 집옥. 그래서 서옥제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서옥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릴사이제라고도 합니다. 데리러 가는 사위죠. 신부를 데리러 가는 사위. 고구려, 남성스러우니까요. 데리러 가는 사위. 사위가 에스코트하러 가는 거예요. 부인 집에. 부인을 데리러. 데리러 가는 사위. 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옥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이름 같다고 말했죠. 자, 옥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가 아주 어릴 때 미리 신랑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 신랑 집에서 키워가지고 며느리를 삼는 거죠. 그러면 신랑 집에 갈 때 이 신부 굉장히 밋밋한 신부가 가겠죠. 꼬마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밋밋한 며느리가 간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밋며느리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익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 여성스러운 옥저. 이 옥저를 봤을 때 좀 섬세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뼈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항아리에 모아놓은 가족 공동묘. 뼈로서 장사 지내는 이 가족 공동묘가 있겠습니다. 뼈를 하나의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첫째 형, 둘째 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뚜껑을 탁 닫는 거죠. 가족이 공동으로 묻혀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묘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동해 한번 볼까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까칠하다 그랬었죠? 이 동해는 산천의 경계를 중시여겨요. 그래서 그 경계를 굉장히 강하게 그어놓는 이 나라인데요. 자, 이 동해라고 하는 나라는 산천의 경계를 중시여기기 때문에 이제 독특한 결혼제도에 앞서서 이제 경계를 중시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누구 땅, 누구누구 부족 땅, 누구누구 부족 땅 하면 이 땅을 침범을 하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돼요. 뭘로? 넘어간 대가로 소나 말로 책임을 져야 돼요. 바로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죠. 책화. 왜 까칠하냐면요. 책임지지 않으면 화내죠. 책화. 책임져. 화내기 전에 소나 말로 배상을 해달란 말이지. 자, 이렇게 체카를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경계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이 같은 경계선 안에 있었던 이 부족애들, 거기다 같은 친척들끼리 모여 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족 안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이 족 부작, 이 족이랑 해서 족 밖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족과 결혼을 하는 거죠. 족 밖에서 결혼한다 그래서 족 외혼이라고 합니다. 결혼 제도는 족 외혼이고요. 자, 삼원 같은 경우에는 전해지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제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재정 일치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삼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 분리 사회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영역이 있어요. 이 작은 영역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스립니다. 신성 지역을 표시하는 이런 솥대가 이렇게 그 영역에 영역을 표시하는 걸로 꽂혀 있고요. 자, 이 천군이 다스리는 이 공간, 이 공간은 바로 이 정치적인 세력인 왕이 침범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감히 침범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도둑놈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지배자인 도둑놈 잡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천군이라고 하는, 천군이 다스리고 있는 이 공간, 소도둑놈이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는 이 공간, 바로 이 공간을 우리는 소도라고 하죠. 바로 재정분리사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매왕국에 대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 삼한에 대해서 독특한 이 경제 생활에서부터 결혼제도 그리고 제천행사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연매왕국. 자, 맨 위에 있는 여기 넓은 평야지대와 그 다음에 여기는 산악지대를 같이 끼고 있는 바로 부여. 부여는 목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출도라고 하는 이 귀 군장들의 이름도 가축 이름을 띄고 있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목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제전법, 바로 소 말괄금으로 점을 치기도 해요. 그 점을 치기도 하는 거 부여. 바로 목축을 하는, 목축과 관련되어있는 이 부여에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남성스러움으로 우리가 말을 했었죠? 자, 약탈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탈하기 위해서는 활쏘기와 말타기 기본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10월달에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혼제도로 데리러 가는 사이, 남성스러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 옥저하고 동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 왕이었고 군장이 통치하는데 이 옥저는 여성스러움으로, 그래서 민며느리제와 같은 밋밋한 며느리가 간다는 이 민며느리제, 그리고 가족 공동묘, 여성스러우니까 뼈 추려가지고 이렇게 곱게 항아리에 담아서 가족을 공동으로 제사 지낼 수 있는, 자, 이걸 할 수 있는 건 여성스러운 옥저가 할 수 있는 거죠. 동해는 까칠해요. 그래서 책임져야 돼요. 넘어가면 경계를 중시 여겨서 넘어가면 소나 말로 책임져야 돼요. 안 그러면 화내는 책화라고 하는 붓을 있죠. 조배원, 같은 조끼리 결혼하는 조배원이라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사마는 풍성하다는 이미지로 우리가 봤죠. 풍성함, 바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5월, 10월에 두 번 노는 이 제철행사 계절제를 가지고 있고, 재정 분리사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천구만의 공간, 소도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이제 말해볼 건 뭐냐면요, 이 제철행사와 결혼제도예요. 자, 다른 것도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제철행사하고 결혼제도는 항상 나오는 제도이기도 하고 또 자주 출제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볼까요? 자, 제철행사. 부영이가 고동을 불러 동무를 불렀다. 부여는 영고, 얘는 목축 위주로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다는 거, 이거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고구려는 동맹이라는, 이 제철행사 한다. 고동, 고구려, 동맹. 동무를 불렀다. 동해, 무천. 다 10월이고요. 자, 사만만 풍성하게 5월, 10월 두 번 노는 계절제라고 하는 거. 봄, 가을, 5월, 10월 계절제를 지낸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부여, 목축 위주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약간 유목민족들의 풍습을 같이 가지고 있다. 바로 형사치수제. 유목민족들 자주 싸우니까 형이 자꾸 죽어요. 남자가 자꾸 싸우니까. 형사치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고구려는 남성스러워. 데리러 가는 사위, 데릴사위제. 옥자는 민며느리제로 밋밋한 며느리가 간다. 어린 며느리가 가니까요. 그리고 동해는 조배원, 족밖에서 결혼하는 까칠한 동해.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연맹왕국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외울 부분이 많이 없었지만 오늘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외울 부분이 있겠죠. 선생님이 알려줬던 암기 팁을 이용해서 너무 머리 아파하시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오늘까지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넘어가는 이 고대국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장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어요.